맡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데 기획 의도가 어떤 걸까요? 네, 이제 저희가 항상 전시를 하지만 조금 이 코로나 시절에 어떤 색다른 전시를 할 수 있을까 회원들과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회원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은 얘기를 하면 코로나 시절에 그냥 집에서 애완동물과 하루 종일 보내고 있어요 이런 멘트를 하시는 분이 네네. 여러 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 이번에 이 전시를 또 애완동물과 같이 보내면 네. 애완동물이 우리한테 주는 치유와 그 행복감과 그들과의 추억 이런 걸 한번 소환해서 그림을 그려보자고 컨셉을 잡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전시를 펼쳐놓고 보니까 정말 대박이네요. 아 그러네요. 네. 오늘 전시에 참여한 작가가 몇 분이나 되시고 예. 작품이 몇 점이나 될까요? 예, 우리가 27개 클럽 136명의 회원들이 참여했어요. 네. 그래서 각자의 자기 애완동물에 대한 추억과 즐거움과 또 집에서 현재 기르고 있는 모습들을 촬영해서 그려보고 표현해봤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심의 세계 네. 또 우리도 생활 속에서 가장 순수한 마음이 이 동물과 같이 할 때 네. 마음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그 잠깐의 멘트 이런 네. 것들이 그림으로 탄생했어요. 아 너무 의미 있는 그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전시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전시 기간은 10월 19일 날 반입을 해서요. 네. 29일까지. 아 실제 전시는 20일부터 29일까지 하는 걸로 기억.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주말도 있고 하니까 꼭 아이들 데리고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전시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오늘 이 전시를 통해서 회원들이 너무나 만족감과 행복감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애완동물과 같이 하는 전시를 조금 더 밀도 있게 더 컨셉을 잡아서 네.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전시와 함께 더 좋은 전시를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그 전시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정말 발전되는 전시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셨어요. 한 말씀만 좀 이렇게 축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혼자 오기 외로워서 네, 남영상 문화국기위원장님하고 박영애 의회 운영위원장님하고 함께 왔습니다. 와서 보니 제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선배이신 조광주 도의원님도 시간이 딱 오는 바람에 오래간만에 반갑게 만났습니다. 저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남이 키우던 거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옛날부터 우리 집에는 반려견 키우는 거 우리 집사람이 되게 싫어해서 내가 그냥 저질러고 났는데 지금은 우리 집사람이 그나마 제일 친해요. 미니핀 새까만 거 털 조금만 해가지고 많이 빠져요. 제일 친한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참 생활 자체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집에 10시 전에 들어가는데 제일 반겨주는 게 그 우리 집 반려견 마부예요. 옛날에 신사임당이 사랑방에서 주로 좋은 작품들을 많이 그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방 문화클럽 평소 생각할 때는 아 너무 무슨 작품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신사임당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작품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 동물과 함께 이 코로나를 시원하게 극복하는 그날을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한 분만 얘기만 듣고 했었는데 이렇게 직접 와서 보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생활예술인들, 사업방문학클럽의 회원님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관련한 관심에 초대해 주신 분들 운영위원장님과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생활예술인들이 조금 더 편안한 조건에서 또 여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뒤에서 열심히 듣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영애 시원님, 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모처럼 저도 그 한동안 행위예술적으로 많이 움직였는데 네, 정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는데 그림 전시회는 근래에 드물게 제가 온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와닿고 또 항상 또 열심히 하시는 우리 박 기자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회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기 듣고 감동받고 또 인식하고 이래하는 게 굉장히 뜨거운 시간이 같아요. 굉장히 의미있는 시간이었고 좀 더 사랑받는 나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김원조 노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름이 조광주예요. 성남이 원래 광주였잖아요. 제 이름이 광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는 이제 박홍도 회장님 때문에 왔는데 사실 어떤 간담회 자리에서 그런 전시회를 하는데 이렇게 오실 수 있느냐 시간을 좀 오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저희 아이가 사실 이 그림에 소질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한번 가볼래? 같이? 그랬더니 아이가 직장생활을 하니까 어렵다. 근데 그런 생각은 있었는데 마음속에 항상 내가 아이를 키우고 걔네도 대학을 그림 쪽에 이런 거를 전공을 거의 했는데 관심을 너무 안 가졌구나. 내가 정치한다고. 내가 도의원을 갖다 12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선 도의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적인 문화랑 정치한다고 너무 떨어져서 생활하고 아이랑 어떤 공감할 수 있는 장이 없었구나라고 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고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정말 여기 계신 작가님들 작품 정말 감사하게 봤고요. 수공의 친구 팀에 참여를 했었고 지금 회원으로 참가를 했는데요. 그동안 우리 생활예술 하는 분들이 너무 환경이 열악한 것 같은데 지금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해주시면 좋겠어요. 많이 이제 주춤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좀 없어진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많은 분들도 같이 많이 전시도 하고 활동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 이제 활동을 저희가 하려면 이제 후원이 좀 있어야 되죠. 특히나 오늘 작품들은 우리 반려견이나 반려동물들을 통해서 우리 그 따뜻한 마음을 갖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제가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반려동물들의 눈에서 반짝거리는 그 사랑과 온기를 느꼈고요. 이 온기가 코로나를 극복하는 온기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요즘에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연구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0년 기준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25%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반려동물이 결국은 장난감이 아니고 네. 우리의 친구,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가족으로부터 받는 위로는 따뜻한
사실 예전에는 애완동물이라고 했잖아요. 장난감 완구.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반려견 반려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의장님도 그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저는 이제 그 유기견을 네. 분양을 받아서 네. 지금 한 6년 가까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요. 네. 종은 미니핀이고요. 아, 미니핀이요? 네. 네. 미니핀이고, 이름은 마루입니다. 마루? 네. 네. 정상. 예, 예. 제가 집에 들어갈 때 가장 반겨주는 친구가 그 친구고요. 네. 아침에 출근할 때 밖에까지 나와서 배웅하는 친구가 그 친구인데요. 네. 정말 사랑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 그 전시를 하고 있는 작가들에게 그 격려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작품을 보면서 이조시대 때 신사임당이 사랑방에서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남기셨어요. 네네, 맞아요. 사랑방 문화클럽 회원 여러분들의 작품도 네. 그에 못지않게 생각하고요. 네. 이 힘든 시기지만 좋은 작품 활동 네. 지속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네. 저희도 네. 지원할 길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 곁에는요. 성남시 의회 문화복지위원장님이신 남용삼 의원님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시장을 찾아주신 그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우리 생활예술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주로 요즘에 그 관심을 가지고 이루고 계시는 사업은 또 어떤 게 계신가요? 예, 지금 생활예술인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선에 대해서 그런 것 같지만 생활예술인들이 좀 더 편안하게 국제 공간에서 아니면 예술인 단체 공간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의에서 그 장소라던가 아니면 티타임 할 수 있는 네, 오늘 이 전시 제목이 힐링 및 애니멀스잖아요. 네, 우리 그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그 시에서 정책 그런 것도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반려동물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애완견을 키우다가 동물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반려견을 지금 하나하나 버리지 않도록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애써주시고 또 우리도 애완견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같이 한 가족이라고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문화 예술인들에 대해서 어떤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 그런 말 좀 한마디 해주실까요? 예, 힘든 시기에 예술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더 힘내시라. 네. 또 예술을 하면서 희망을 더 크게 가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남시의 차원에서 문화국위원들이 한 명 한 명 더 우리 예술인들을 돌보고 살펴면서 우리 예술을 활동하는 데 전혀 부담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남 아트센터 갤러리 898에서 경기도 의회 조광주 의원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기 지금 그 모든 동물을 주제로 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의회에서 또 이런 특화적인 그 사업을 벌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이신가요? 반려동물 관련해서요? 이제 조례가 반려동물과 관련돼서 최초로 조례가 만들어진 산업 관련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네네네. 그런 어떤 지원하고 제도가 있고요. 예술과 관련해서는 네. 경기도의 같은 경우에는 네. 회의실 앞에 2층에 네. 공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크진 않지만 네. 전시회를 열 수 있는 기본적인 네. 그런 공간을 활용하게 되는 예전에 이제 성남시청에서 그 대장동을 무슨 페스티벌 같은 거를 했었거든요. 그게 지속적으로 사실을 운영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페스티벌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으실까요? 사실 요즘에는 행사 자체가 네.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열리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차차 위드 코로나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습니까?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 예술인들에게 그 격려의 그 말, 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예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네. 고독한 일이라고들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예술과 관련해서 다양한 어떤 지원을 해야지만 네. 우리 사람들이 사람한테 가장 큰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그의 차원에서 시위회가 되고 네. 어떤 문화적 활동을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힐리밋 애니버스 전시전에 참여한 작가로 알고 있는데요. 본인 소개해 주세요. 저는 성남 사람 캐리커처 네. 아, 오늘 그 작품은 어떤 내용으로 전시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TV 프로의 훌륭하다 그 프로그램의 강영호 동영이라고 하죠. 그분을 주제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